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영상 마지막에 나왔던 세 가지 쿠션 중에 그 마지막 좋아요 쿠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좋아요 쿠션은 손가락 모양이 표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뒤집은 쿠션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좋아요 패턴을 만든 후에 좌우 반전시켜서 한 장씩 그려줍니다. 펼쳐온 방향은 그림을 기준으로 아래로 쓸어내릴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시접은 1cm 정도만 줄 거예요. 그리고 칼로 하면 모양이 뭉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털이 좀 날리더라도 가위로 잘라줄게요. 좌우 반전시킨 모양으로 재단을 해줬고요. 이 모양에 테두리 선을 넣기 위해서 바이어스로 이 원단을 잘라줍니다. 여기가 시접 1cm, 테두리가 1cm, 늘어나는 거 생각해서 4cm로 재단해 줄 것 같아요. 바이어스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45도 방향으로 원단을 잘라주는 거예요. 늘어나야 되는 테두리 작업을 할 때 바이어스를 잘라서 많이 사용합니다. 바이어스로 잘라준 원단을 이을 때는 겉과 겉을 놓고 똑같이 정바이어스 방향 45도 각도로 박아주고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이어줄 거예요. 테두리 작업할 바이어스를 모두 잘라왔고요. 바이어스끼리 이을 때는 겉과 겉이 만나도록 직각으로 놓아준 다음에 45도 각도를 박아줄 거예요. 바이어스를 모두 이어줬고요. 이제 좋아요 모양에서 테두리를 쭉 바이어스로 박아줄 거예요. 끝나는 지점은 이쪽으로 해줄게요. 시접이 1cm가 있는 거니까 그 안에 1cm 더 들어가서 테두리가 시작될 거고요. 처음 시작하는 곳은 바이어스를 한번 접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털 길이 때문에 좀 밀리니까 이 시접 부분이 일정하도록 신경 쓰면서 해주세요. 처음 시작한 부분에 닿으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한 2cm 정도 되게끔 더 박아주고 잘라주세요. 이제 다림질로 바깥 방향으로 가려주고 두 장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테두리를 모두 박아줬고요.
바이오스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테두리로 갈수록 늘어나야 할 때 바이오스 방향이 가장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밀어주고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완전히 다 당겨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쪽은 여유분으로 한 거니까 잘라주거나 가위집을 줘도 괜찮아요. 앞뒷면 모두 테두리를 박아줬고요. 이렇게 겉과 겉이 보게 만나게 놓고 뒤집을 창구멍 요만큼을 남겨놓고 모두 박아줄게요. 이렇게 테두리를 모두 박아주었고요. 이쪽 홈은 가위집을 줘야 돼요. 그리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직각인 테두리가 없으니까 바로 뒤집어 줄게요. 근데 이쪽에 한번 홈이 생겼네요. 살짝 더 안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게끔 뒤집어졌고요. 솜을 채우고 마감을 해줄 거예요. 역시 솜은 이 구멍에서 가장 먼 곳부터 채워줍니다. 네, 솜을 다 넣었고요. 이쪽 이제 마감만 하면 완성입니다. 좋아요. 홈을 막아줄 텐데요. 양쪽을 한 번씩 떠서 홈번 연질 해줄 거예요. 이쪽에서 나왔으면 리을자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갈 거예요. 조금 방송하게 되긴 했지만 이쪽은 안 보이는 쪽이니까 좋아요 쿠션 모양 완성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